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캘리포니아주에서 나눠줄 이 가솔린세 환급은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느 정도나 지금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남가주 지역에서 떼강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세리토스의 대형 쇼핑몰에서 또 떼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당시 범행 장면은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앞서 모닝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요즘 남가주 가솔린 가격은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LA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역대 최고 가격을 세웠다는 소식 날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됐던 지난 금요일 27일에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이 역대 최고가로 올랐다 했는데 네. 연휴 기간 매일매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게 LA 가솔린 가격은 오늘로 나흘 연속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갤런당 6달러 17.2센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역시 나흘째 최고가 기록을 세웠는데요. 오늘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6달러 15센트입니다. 또 오늘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6달러 16.5센트인데요. 그래서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 왔다면 여행 떠날 때도 비싸게 기름 넣고 갔을 텐데 돌아올 때는 그보다 더 비싸게 더 넣으면서 비싸게. 부담이 꽤 커졌습니다. 네. 안 그래도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가스버디 앱을 살펴보면 LA 한인타운만 하더라도 네. 레귤러 등급으로는 6달러 밑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LA에서 가장 비싼 곳 가운데 하나로 유명한 그 베벌리 센터 바로 옆에 모빌 주유소는요. 네네. 갤런당 7달러 49센트입니다. 와. 7달러대에 사실 SUV 탱크 가득 채우려면 100달러를 훌쩍 아, 그렇죠.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비싼 지역 가운데 하나인 시에라 네바다의 작은 타운 브리지포트에서는 지난주 두 곳의 레귤러 등급 가격이 7달러 30센트대였는데요. 예전에는 여기서 87달러 정도로 꽉 채우던 게 지금은 125달러 정도 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한 번에 125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은 100달러 넘는다는 그런 운전자들 맞습니다. 상당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CNBC가 연소득 5만 달러를 번다면은 각 가계 부문별에 어느 정도 지출하는 것이 이상적인지 여기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가솔린 비용에는 얼마를 쓰는 게 이상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한 달에 100달러입니다. 뭐 탁도 없네요. 그렇죠. 크게 보면 전체 소득의 이제 50%는 꼭 필요한 것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거주비나 장 보는 데 쓰고요. 네네. 30%는 원하는 것에 뭐 의식 그 외식이나 옷 같은 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로는 저축하는 게 이상적인데요. 가솔린 비용은 이제 꼭 필요한 부분에 포함이 돼서 한 달에 100달러 지출하는 게 알맞은 것으로 나옵니다. 네. 이게 연소득 5만 달러로 잡은 거니까 각 연소득에 맞춰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가솔린 가격엔 이 같은 이상적인 지출 예산 맞추기란 정말 힘들다.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여기 타운에서 타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도요 100달러 넘어요. 아이고 참 이쯤 되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운전자들에게 준다는 가솔린세 환급 있잖아요. 네. 그 언제 나오는 거예요? 소식이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교착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팍스11은 메모리얼데이 연휴 가솔린 가격이 역대 최고치 거듭해서 경신하는 속에서도 이 가솔린세 환급은 교착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민주당 리더들 사이에 서로 다른 방안을 내세우고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등록 차량 소유주 한 명당 데비카드 형태로 400달러 환급을 최고 800달러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 측은 개인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까지 한 명당 200달러 환급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차이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금 모두가 다 이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래요. 이게 공화당이 좀 어느 정도 좀 세력을 좀 올려서 서로 막상막하가 돼야 말이죠. 이게 서로 주자고 지금 나올 텐데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정치인들도 주민들이 세금 환급이 시급하다는 것은 좀 인지하고 있긴 있습니까? 네, 토니 해켄스 주 상원의장 그리고 앤토니 랜던 주 하원의장 팍스11에 이제 성명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런 점을 언급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유소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격은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전례 없는 이 시기에 도움이 절실하다는 걸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시급성은 real and valid, 실제하는 것이고 타당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지사와 우리의 제안 사이 벌어진 그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업 중이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6월 15일 예산안에 최종 합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는 개개인과 가정들의 유의미한 구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에 달성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가솔린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렇게 되니까 공화당은 다른 방법을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주 가솔린세 부과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입니다. 네. 공화당인 케빈 칼리 주 하원의원은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의미 있으며 또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류세 부과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일리 의원은 어떤 방안이 통과되고 또 누가 수혜를 받고 이런 거엔 관심이 없다면서 그저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갤런당 51센트에 달하는 유류세는 즉각적으로 이 주민들을 유류세를 중단시키면서 주민들을 즉각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당을 떠나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란 입장 나타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유류세는 정확하게는 갤런당 51.1센트인데요. 오는 7월 1일부터는 2.8센트. 거의 3달러 가까이 또 인상될 또 올라갑니까? 또 올라 네네. 이건 안 됩니다. 이야, 이야 정말. 대단하네. 네.